silent night. I only have one wish for the shooting star. 달걀은 네 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저처럼 차가운 상태로 달걀을 깨뜨려서 노른자를 분리를 하면 노른자와 흰자가 정말 깔끔하게 분리가 됩니다. 노른자를 분리하실 때는 껍질째 분리를 하시거나 손을 사용해서 하시기보다는 숟가락을 이용하시면 정말 더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분리를 하실 수 있어요. 단 차가운 상태에서 분리를 해주시고요. 분리된 흰자는 잠시 두어서 상온의 온도로 맞추도록 할게요. 이제 머랭을 치기 앞서서 오븐을 130도로 예열을 합니다. 달걀 4개 분량의 흰자를 믹싱볼에 담아주세요. 저는 대란을 사용했는데 약 126g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구 중인 캔우드 반죽기로 머랭을 올려볼게요. 약 1분 동안은 중저속에서 머랭을 칩니다. 핸드믹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 레드벨벳 케이크와 카스테라 레시피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캔우드 반죽기로는 3단에서 1분 동안 머랭을 치고 1분이 지나면 중고속으로 올려줍니다. 머랭을 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설탕을 넣는 타이밍인데요. 특히 첫 번째 넣는 설탕을 너무 일찍 넣게 되면 머랭이 잘 형성되지도 않고 힘이 없는 머랭이 되어버립니다. 참고로 오늘 사용할 설탕의 총량은 125g인데요. 이렇게 흰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왔을 때 첫 번째 설탕을 넣어주시고요. 핸드믹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총 3번에 걸쳐서 설탕을 넣어주시고 저처럼 스탠드 믹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량스푼 1큰술을 이용하셔서 천천히 한 스푼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이런 순간에 요리는 장비빨이라는 날이 와닿는 것 같네요. 캔우드 반죽기로는 약 5단과 6단에서 계속 머랭을 올렸고요. 머랭에 윤기가 나고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때쯤 6분 30초 정도 지나서 잠시 반죽기를 멈추고요. 라임즙 2티스푼과 바닐라 페이스트 1티스푼을 넣습니다. 라임즙 대신 레몬즙을 바닐라 페이스트 대신 바닐라 익스트랙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머랭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벽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중고속으로 올려서 단단한 머랭을 완성합니다. 파블로바 머랭은 굉장히 단단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중고속인 5단과 6단에서 머랭을 올렸고요. 머랭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8분 내외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머랭이 완성될 때쯤 꼭 테스트를 해주세요. 파블로바의 머랭은 흔들었을 때 뿔이 떨어지면 조금 더 휘핑을 해야 하고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머랭 케이크이기 때문에 머랭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테스트할 때 찍은 영상인데요. 머랭에 윤기가 돌고 흔들어도 모양이 유지되며 거꾸로 해도 떨어지지 않는 힘있는 머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옥수수 전분 8g을 채쳐서 넣어주세요. 머랭이 꺼지지 않게 주걱으로 밑에서 위로 퍼올리듯 아주 조심스럽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때 너무 과하게 섞으면 오히려 머랭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합니다. 휘퍼에 묻은 머랭은 오븐팬에 찍어서 테프론 시트나 유산지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면 참 유용합니다. 이제 완성된 머랭 반죽을 팬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면 왠지 큼직하게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로만 팬닝을 했습니다. 굽는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거나 좀 더 작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개로 나누어 팬닝을 하셔도 됩니다. 단, 머랭이 익고 식는 동안 조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높게 성형을 해주시고요.
스패출러나 스푼을 이용해서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세요. 파블로바는 정형화된 모양보다 러프하게 대충대충 만들어도 멋스러운 케이크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이제 예열된 오븐에 넣어 머랭 케이크를 구워야겠죠? 처음에는 110도에서 55분 굽고 100도로 낮추어 65분 구워주세요. 사용하시는 오븐 사양에 따라 시간과 온도는 조절해 주시고요. 단, 덜 익히면 달걀 비린내가 나고 바삭해지지 않으며 볼륨이 빨리 꺼지고 유산지에서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여 약 100도씨 정도에서 2시간 정도 건조시키듯 충분히 구워야 합니다. 제가 사용 중인 오븐은 우녹스 샤프로 터치 모델이고 팬 스피드 1단으로 설정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 구워진 머랭 케이크는 바로 꺼내지 말고 오븐에 30분 두었다가 꺼냅니다. 단, 너무 오래 1시간 이상 방치하면 오븐 안에 습기가 차서 눅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30분 후에 꺼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식혀서 준비해주세요. 네, 크리스마스 메뉴를 준비한 머랭 케이크 파블로바 시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에 캔우드 반죽기로 친 머랭의 상태가 너무 좋아서 지금 완전히 식어도 윤기가 반들반들하게 나고 아주 바삭하게 잘 식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볼륨도 많이 죽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크림과 과일을 올려서 이제 마저 크리스마스 케이크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가운 상태에 동물성 생크림 360g을 믹싱볼에 붓습니다. 이렇게 반죽기에 내장저울 기능이 있으니까 지방 함량이 높은 재료를 계량할 때 참 좋더라고요. 손실되는 재료도 없고 설거지거리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생크림에 코엔트로 1티스푼과 라임즙 5g을 넣었어요. 코엔트로는 생략해도 되고 바닐라 익스트랙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머랭 케이크 자체 당도가 충분해서 저는 크림에 설탕을 넣지 않았습니다. 생크림은 중고속에서 80%까지 휘핑합니다. 휘퍼가 지나간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자국이 유지되며 휘퍼날을 들었을 때 뿔이 단단하고 뾰족한 상태까지 휘핑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약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 중고속으로 휘핑하되 과잎이 되면 크림 텍스처가 거칠어지게 되고 분리될 수 있으니 저처럼 마지막 농도를 맞출 때는 저속에서 조금씩 끊어가며 테스트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머랭을 올릴 때 반죽기로 시간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이스트빵 만들 때도 그랬지만 공정 과정에 정확도를 올릴 수 있어서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되고 베이킹노트 작성할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이제 케이크를 완성해 볼까요? 완전히 식은 머랭 케이크를 접시로 옮기고 윗부분을 조심히 깨뜨려 주세요. 특히 이 과정은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크림을 속에 채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듬뿍 올립니다. 이때 너무 반듯하게 올리기보다 무심한 듯 투박하게 바르는 게 더 예쁘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에도 참 좋은 케이크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에서 나는 이 예쁜 목소리는 방송 욕심 있는 저희 까서리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케이크에 올려줄 딸기를 잘라서 준비해 볼게요. 데코용 과일은 체리나 블루베리, 귤, 무화과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냉장고 사정에 맞게 과일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물기가 있으면 크림이 묽어질 수 있기 때문에 키친타올에 올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 주세요. 손질한 딸기를 크림 위에 예쁘게 올립니다. 저는 민트잎을 못 구해서 딸기 꼭지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통째로 올렸는데요. 만약 타임이나 애플민트가 있다면
데코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예쁜 케이크를 완성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얀 눈이 연상되는 슈가 파우더를 듬뿍 뿌리고요. 데코용 크리스마스 픽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정말 완벽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픽은 베이킹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파블로바는 머랭을 베이스로 하는 호주 뉴질랜드의 디저트인데요. 러시아의 전설적인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파블로바를 보면 마치 우아한 발레리나의 치맛단이 연상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머랭 케이크 파블로바 완성입니다. 이제 시식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랭 부분이 굉장히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고 진실의 미간이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제가 케이크가 너무 달아지는 게 싫어서 머랭에만 설탕을 넣고 크림에는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바삭한 머랭과 크림을 듬뿍 그리고 딸기까지 올려 먹으면 정말 천상의 맛입니다. 케이크는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죠. 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머랭 케이크 파블로바 만들어 봤고요. 촬영 끝나고 시식하고 한다고 모양이 조금 흐트러지긴 했지만 많이 안 달게 맛있게 레시피는 잘 나온 것 같고요. 크림에 별도로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더 달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생크림 휘핑하실 때 슈가 파우더를 10g 내지 20g 정도 더 첨가를 하셔서 휘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머랭 케이크를 지금 공구 중인 캐노드 반죽기로 만들었는데요. 저울 기능과 타이머 기능 덕분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이 케이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침 캐노드 반죽기 공구 마지막 날인데요. 혹시라도 찜해 두셨다가 잊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공구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서 바로 오늘 12월 18일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너무 좋은 혜택으로 진행하는 캐노드 반죽기 공구 막차 놓치지 마시고 꼭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